이미 반토막인데 월요일이 두려운 카카오 개미들. 카카오 주식에 아마 월요일부터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지난 주말에 일어났던 그 화재 사고 때문인 거죠. 화재 사고 때문에 뭐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죠. 어떤 이들은 뭐 생각지도 못한 요금을 더 내야 해서 힘들었고, 어떤 사람들은 뭐 식당에 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됐고, 또 누군가는 이체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힘들어하고, 이런저런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. 천하제일의 카카오 주식 방향이 어떻게 될까?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 건데요. 아마 예측컨대 카카오 그룹의 주가는 10월 17일 월요일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왜? 안 그래도 좋았는데, 안 좋았는데, 화재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뭐, 연일 신저가를 찍던 카카오 사형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. 근데 화재 때문에 기업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거죠. 당분간 주가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뭐, 지난 15일 날, 10월 15일 오후에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죠.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복구가 아직 완전도 안 됐습니다.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인 거죠. 뭐 이런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늘 월요일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뭐 카카오 주가가 사람들의 여론으로는 8% 이상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. 뭐 이렇게 카카오 주식을 사는 건 지금은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카카오뱅크, 뭐 한때는 뭐 가치주인 것처럼 플랫폼인 것처럼 엄청 떠들어댔지만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도 은행입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카카오뱅크 주가가 계속 떨어지죠. 카카오뱅크, 뭐 일각에서는 만원 미만으로 주가를 예측하기도 합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카카오뱅크 주가가 지금 현재 뭐 17,000원, 18,000원에서 만원 밑으로 내려갈 걸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뭐 결국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건 가장 필요한 건내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. 계속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또그 관리가 된 것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이체가 되고 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엉망인 거죠. 오늘 하락이 많이 될 거다.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. 생각해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잖아요. 은행. 상장시켜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광고하고 돈 엄청 이렇게 들여왔던 거죠. 끝없는 카카오뱅크 하락. 많은 증권사들이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를 놨습니다. 일부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지금 가격보다도 낮습니다. 신중해야 됩니다.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 먹통 사태까지 터지면서 주가는 더욱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애시당초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너무 높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.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 뭐 되게 혁신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일반 은행들도 온라인 영업을 합니다. 뭐 이래저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뭐 이래저래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입니다. 뭐 이래저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마도 10월 17일인 월요일 오늘 카카오뱅크 주가가 뭐더 떨어지겠죠. 17,000원에서 14,000원, 13,000원까지 될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. 쭉쭉 빠질 거라고 예상하네요. 뭐 이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 사고를 메우려면 또 비용이 발생하겠죠. 그러면 카카오 그룹의 주식에는 또더안 좋은 악재를 아마 미칠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일부 고객들은 카카오뱅크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빼겠다라고 합니다. 줄곧 대형은행을 이용하다가 뭐 카카오뱅크로 옮겼는데 뭐 데이터 화재 신고를 접하고 다시 뭐 일반은행으로 대형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거죠.
카카오 먹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카카오뱅크에 더욱더 불안해하는 거죠.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주말 동안 대거 돈을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카카오뱅크로 모임 통장을 관리하고 지갑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주말 카카오 전산 장애로 영향을 받은 거죠.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카카오 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죠.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카카오 그룹의 주가가 낮아지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. 잘 따져봐야겠죠. 너무 가파르게 내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재조정은 되겠지만 그게 당장일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카카오뱅크, 카카오페이, 사내주를 산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심하다라고 하죠. 물론 그들이 낸 빚의 이자를 해당 기업이 보전해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경영진들은 오르자마자 상장하자마자 대거 팔아가지고 손해를 이득을 많이 보고 내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빚내가지고 사들이고 뭐 마이너스 난 손실 때문에 속을 쓰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.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. 안 그래도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, 카카오, 카카오게임즈, 카카오뱅크, 뭐 카카오 그룹주들은 안 그래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일이 터져가지고 아마 저들은 더욱 사면 초과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. 뭐 뭔가 싶은 거죠. 저러다 보면 앞으로 카카오뱅크 뭐 이래저래 엄청 혼나는 거다. 엄청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카카오의 경쟁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다 보니까는 아나무인으로 너무 우습게 국민들을, 고객들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.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든 한독으로, 단독으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뭐 이번에 카카오 말고 다른 경쟁자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.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합니다. 뭐 이러지만 여전히 카카오 카톡을 쓴다. 카카오 뱅크도 쓰고 한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뭐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지. 확실한 건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톡이 뭐 점점 인기를 좀 뺏길 수 있겠구나.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. 아무쪼록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듯 너무 한 기업을, 한 그룹을 믿는 건 조금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